저기 잘 지냈니? 그럼요. 지금 헬스장 문 닫아가지고. 예, 형. 운동 못 하고. 운동 못 하는데 어떻게? 너 여기서 근데 운동 다니는 거야? 예. 여기서 강남까지? 예. 아니, 꽤 멀잖아. 열정이죠. 오케이, 이런 거 좋아. 네. 아, 이런 거 좋아. 열정. 아, 이거. 버리는 상관없어요. 야, 너 이거 지금, 아, 이거 좋았어. 아주 어찌됐든, 가끔 이제 우리가 헬스클럽에서 만나는 사이지만, 네. 나의 직업을 얘기를 안 했지? 지미유야. 지미유? 016 쓰시네요, 핸드폰. 개똥돼요? 일부러 지금. 라도 고향이 어디지? 콜로라도요. 맞지? 네. 콜로라도 저는. 그렇지, 그렇지. 네. 그 학교 혹시 콜로라도 쪽에서 어디 다녔지? 광주 기계공과? 아니,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해? 맞아요. 학벌단이 중요하지 않지. 아니, 그건 중요한 게 아니지. 오늘 왜 비닐 바지 입었어? 약간 느낌 있게요. 네. 덥지 않아? 패션 스타들은 한 계절 앞서서 입잖아요. 와우. Right? 열정이네. 내가 어쨌든 음악하는 동생들 중에 제일 잘된 작곡가야. 그래서 내가 오늘 나도 찾아왔지. 아, 진짜요? 그렇지.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네. 일단 본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한다면 네. 어떤 곡들이 있는지 가장 그게 빨라요. 아, 난 시스타 이거 터치 마이 바디. 그게 시작이죠. 아. 청하의 롤러코스터. 벌써 12시. 그거 썼어? 왜? 트와이스의 우아하게 치열어 TT like it fancy. 우리 멤버들 알지? 네. 어떤 곡을 줘야 이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신인 가수잖아요. 뭔가 신인 가수면 가수들이 원하는 곡보다 형의 탑백 귀에 귀를 믿는 게 저는 더 역시 말이 통해. 성공의 포인트 같아요. 라도야. 네. 이 귀를 한번 믿어보려. 이 귀를. 내가 수없이 그 탑백을 믿어볼 네. 만하지 않냐 이거지. 맞아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 어떤 노래를 해야 될까? 걸크러시잖아요. 120 이하여야 될 것 같아요, BPM이. 올라가면은 조금 너무 그치, 빠를 것 같고요. 그리고 120이. 이제 좀 약간 가을이고 쌀쌀한 바람 불잖아. 이럴 네. 때 또 너무 높은 하이텐션 곡은 맞지 않아. 뭐 있나? 제가 하나 만들었는데. Right? Come on. 아, 진도가 빨라. 아. 좀 그루브한 곡인데요. 예전의 감성을 가지고 있었던 정화 누님, 효리 누님이 계시잖아요. 뭔가 그분들의 뭔가 이미지를 조금 더 확 잡을 수 있는 곡이 약간 90년대 TLC나 푸시켓돌스 같은 그런 느낌? 노래를 한다면 어떤 노래를 좀 하고 싶으세요? TLC나 뭐 데스티니 차일드나 너무 옛날 스타일인데 약간 TLC 같은 걸그룹을 만들었단 말이야.